안녕하세요. 인스펙팅 룸 별남입니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이폰 12 시리즈가 마침내 도착을 했습니다. 저희는 여러분들에게 좀 빨리 보여드리려고 일본에서 직구를 했는데요. 아, 이게 좀 말썽을 부려서 생각보다 조금 지연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이폰 12 시리즈가 나왔으니까 저희도 작은 이벤트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바로 추첨을 통해 아이폰 12 미니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제품은 아직 출시는 안 했지만 이제 11월 달에 곧 출시할 제품인데요. 아무튼 자세한 참여 방법은 아래 하단 링크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아이폰 12와 12 프로를 언박싱 같이 한번 해보죠. 확실히 박스 디자인부터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훨씬 더 얇아졌어요. 이게 기존에 들어가던 여러 가지 구성품들이 이제 더 이상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자 이제 한번 열어볼 건데요. 자, 색깔 싫어하냐? 색깔 대박. 와, 완전 이쁘네. 여기 케이블이 들어가 있고, 요 위에는 유심핀이 들어가 있고, 그 외에 이제 뭐 보증서, 설명서, 그리고 애플 스티커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진짜 없어요. 진짜 이어팟이랑 충전기가 없어. 없어요. 이게 다야. 이번에 USB-C2 라이트닝 포트로 바뀌었습니다. 뭐 충전 속도도 빠르고 정말 좋기는 한데 이 타입C 케이블이 호환되는 어댑터가 없으신 분들은 충전기를 따로 구매하셔야겠네요. 뭐 물론 기존 라이트닝 충전기도 계속 사용하실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거보단 좀 느리겠죠? 이제 본체를 한번 볼게요. 자, 이 컬러는 퍼시픽 블루인데요. 여기 여러분들이 좀 비교하기 쉽게 오른쪽에 제가 가져온 거는 제가 원래 쓰고 있던 아이폰 11 프로 맥스 미드나잇 그린 컬러입니다. 그리고 여기 왼쪽에 있는 이 아이폰 12 프로가 이게 바로 퍼시픽 블루 컬러예요. 색깔이 저는 굉장히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되게 묘하게 세련되고 굉장히 이 파란색 톤도 은은하게 상당히 이쁩니다. 색깔 미쳤다 근데 진짜. 이제 옆면을 보면 좀 많은 차이가 있는데요. 기존 11 시리즈는 좀 둥글둥글한 이런 프레임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새롭게 나온 12는 완전히 이렇게 플랫하게 딱 펼쳐져 있어요. 그래서 기존 프로 시리즈보다는 조금 더 반짝반짝하고 좀 더 매끈한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이어서 용달 블루라고 욕먹고 있는 이 아이폰 12 블루 색상을 한번 까볼게요. 확실히 이게 프로를 먼저 까서 그런지 살짝 촌스러워 보이긴 하는 것 같아요. 안에는 똑같이 보증서랑 케이블만 딱 들어가 있고요. 뭐 이건 봤으니까 이미. 자, 그럼 바로 이것도 까볼게요. 이게 색깔이 잘 표현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색깔이 굉장히 진한, 찐 약간 크레파스 파란 색깔? 약간 그런 파란 느낌이 많이 나네요. 아주 예쁜 것 같진 않아요, 솔직하게 말해서. 특히 방금 이 퍼시픽 블루를 봐서 그런지 확실히 프로 쪽이 조금 더 색깔이 깊어 보입니다. 일단 이 사이즈는 둘이 완벽하게 거의 똑같습니다. 진짜 그냥 똑같아요. 겹쳐놓으면은 그냥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점이 있는데요. 이 12 같은 경우는 이 외관은 유광으로 처리가 되어 있고요. 이 프로는 기존과 동일하게 무광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메라 안쪽도 보면 이 프로 쪽 안에는 약간 유광으로 처리가 되어 있고요. 이 12는 약간 무광톤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옆면도 보면 12 같은 경우에는 이 옆면이 무광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이 프로는 유광으로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지문 같은 게 좀 되게 지저분하게 잘 남는 것 같아요. 확실히 이 옆면이 매끈매끈한 건 이 프로가 좋긴 한데 또 지문이 같이 많이 묻으니까 확실히 장단점이 좀 있는 것 같네요. 자, 이렇게 같이 디자인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번에 고급 미는 이 프로 쪽이 확실히 압도적인 것 같습니다. 이 깊이 있는 색깔부터 이 마감까지 진짜 예쁜 것 같아요. 반면에 용달 블루라고 욕먹었던 이번 아이폰 12 블루는 제가 보기에 그렇게 이쁘지 않은 것도 사실이지만 또 그렇다고 그렇게 욕먹을 만한 그런 수준의 컬러는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이번에 이 각진 프레임인데요. 그냥 제가 봤을 때 지금까지 나온 아이폰 중 가장 이쁜 것 같아요. 또 이번 12 시리즈는 이 화면의 베젤이 좀 얇아졌다고 하는데요. 제가 지금 오른손에 들고 있는 건 아이폰 11 프로이고요. 왼손에 들고 있는 건 아이폰 12 프로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크지는 않은데 확실히 조금은 얇아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이게 애플에서 말하는 것처럼 막 그런 드라마틱하게 얇아졌다 뭐 이런 느낌이 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엔 노치를 보면 그냥 딱 봐도 두 사이즈가 굉장히 비슷하죠? 사실 노치에는 변화가 없다고 합니다. 아, 저는 이 노치가 루머 때만 해도 조금은 줄어들 거라는 그런 희망은 계속 갖고 있었는데 그냥 그대로라서 이 부분은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이번 아이폰 12와 12 프로 중 가장 크게 다른 점은 바로 카메라인데요. 12에는 듀얼 카메라로 세팅이 되어 있지만 아이폰 12 프로에는 트리플 카메라 세팅이 되어 있고 그 아래에 라이다 스캐너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라이다 스캐너가 들어간 자리에는 원래는 마이크가 들어가 있었는데 그 마이크가 살짝 위로 올라가고 그 자리에는 라이다 스캐너가 이제 들어갔네요. 어쨌든 이 라이다 스캐너를 통해서 저조도에서의 촬영이 조금 더 용이해졌고 또 오토포커스도 기존보다 훨씬 더 빨라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그 외에도 AR 기능 등 정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뭐 카툭티 같은 걸 보면은 기존과 거의 동일하게 느껴집니다. 뭐 특별히 더 튀어나와 보이지는 않아요. 그냥 거의 기존 정도? 그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에 이 정도 카툭튀는 뭐 완전히 애교죠, 애교. 이번에는 사이즈를 한번 비교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12와 12 프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외관 사이즈는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그런데 두께가 좀 더 얇아졌어요, 기존보다. 기존에 이 프로 같은 경우는 8.1mm인가? 이랬었는데 이번에는 7.4mm로 그래도 수치상으로는 제법 얇아졌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렇게 육안으로 비교를 해보면 뭐 그렇게 얇아졌는지는 잘 분간은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무게인데요. 이번 12와 12 프로는 무게 차이가 제법 있습니다. 12가 훨씬 더 가벼워요. 이렇게 재보면 162g이 나왔고 그리고 12 프로를 재보면 거의 187g이 나왔는데요. 한 20에서 30g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근데 이게 들어보면 12 쪽이 훨씬 더 가볍게 느껴져요. 아무래도 12 프로는 뭐 렌즈도 하나 더 들어가 있고 또 이번에 라이다 스캐너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무겁게 설계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전면 유리가 세라믹 실드라고 해서 신소재가 들어갔습니다. 네 가지 모델 모두 다 들어갔고요. 그래서 이전보다 훨씬 더 견고해졌다고 볼 수가 있는데 애플에서는 낙하 성능이 4배가 더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거 사자마자 이렇게 떨어뜨려 볼 수도 없고 그래서 뭐 기회가 되면 드랍 테스트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또 이번에 전 모델에 슈퍼 레티나 XDR 디스플레이가 들어갔는데요. 한마디로 이제는 일반 시리즈에도 OLED 디스플레이가 들어갔습니다. 기존 프로 시리즈에는 원래부터 이게 다 OLED로 들어갔었는데 반면 아이폰 11의 경우는 LCD가 들어갔었죠. 확실히 이번 아이폰 12는 OLED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화면 선명도나 또 명암 뭐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좋아졌어요. 특히 아이폰 11의 기존 326ppi가 이제는 460ppi로 훨씬 더 상승했습니다. 거기에 명암비도 1400대 1이었던 게 이제는 200만 대 1의 명암비를 가지게 됩니다. 여기에다가 이제는 HDR 콘텐츠를 볼 때 최대 밝기가 1200니트로 훨씬 더 밝아졌습니다. 기존에 비교하면 완전 말이 안 되는 업그레이드죠. 그리고 12 프로를 보면 기존보다 픽셀 밀도가 조금 높아지고 또 이제는 5.8인치가 아닌 6.1인치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가장 큰 발전이 있었던 카메라를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전 모델의 광각 카메라에는 새로운 7매 렌즈 모듈 그리고 조리개 값도 변했는데요. 기존 f1.8에서 f1.6으로 이제는 기존보다 27% 더 많은 빛을 수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전 모델의 모든 카메라에서 나이트 모드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 아이폰 11 시리즈에서는 이 초광각 카메라에서 나이트 모드를 사용할 수가 없게 되었는데 이제는 초광각에서도 나이트 모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전면에 트루뎁스 카메라에서도 나이트 모드로 셀피를 찍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스마트폰 역사상 최초로 돌비비전 촬영이 가능해졌어요. 이제는 기존의 8비트로 영상을 촬영하는 게 아닌 10비트로 촬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영상을 찍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무실에서 살짝 찍어봤는데 그냥 눈으로 비교해봤을 때는 뭐 엄청나게 큰 차이라고 말씀드릴 순 없는데 이게 영상을 편집할 때는 편집할 수 있는 폭 자체가 훨씬 더 커졌다고 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을 다 설명하려면 너무 길어지니까 이거는 다음에 영상을 준비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프로를 보면 프로에도 광각은 동일하게 업그레이드가 되었고요. 망원 카메라는 스펙만 봐서는 기존과 거의 동일한 렌즈로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이번 아이폰 12 시리즈의 카메라는 11 시리즈보다는 이런 메인 카메라가 조금 더 발전을 했고요.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뭐 스마트 HDR 이런 거를 통해서 기존보다는 조금 더 좋은 품질의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웬만한 건 다 살펴봤으니까 이제 성능을 한번 살펴볼게요. 근데 그래도 오늘은 리뷰는 아니기 때문에 엄청 자세하게 하진 않을 거고요. 일단 Geekbench 5부터 한번 살펴보죠. 자, 이렇게 Geekbench를 돌려본 결과 이번 A14 바이오닉이 들어간 이 12 시리즈에는 싱글코어는 대략 1600점, 그리고 멀티코어는 약 4000점 정도의 점수가 나왔는데요. 이 점수는 기존의 11 시리즈에 싱글코어 1300점대, 그리고 멀티코어 3400점대를 훨씬 더 상회하는 점수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번에 생각보다 많이 발전하진 않을 거다, 뭐 이런 예측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 제 생각보다는 훨씬 더 많이 발전을 하긴 했네요. 그리고 뭐 이런 성능 외에 뭐 전력 효율성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써본 후에 제가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램도 한번 살펴볼게요. 램 수치를 보면 이번 아이폰 12는 4GB, 그리고 12 프로는 6GB가 들어갔습니다. 과거 11 프로에도 4GB의 램이 들어갔었는데요. 요새 뭐 삼성 기계 같은 거 보면은 막 12GB도 들어가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에 비하면 정말 4GB, 6GB는 너무 작게 느껴지는 수치이긴 하네요. 그래도 애플이 최적화 같은 부분을 워낙에 잘 해놓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쓰면서 딱히 부족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든 적은 없었어요. 뭔가 그래도 이번 램은 조금은 아쉬운 느낌? 그런 느낌이 좀 나는 것 같아요. 이외에도 기존보다 조금 더 발전된 방수방진, 그리고 나이트 모드, 타임랩스, 뭐 여러가지 이런 다양한 부분들은 공통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들어간 맥세이프는 일종의 무선 충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애플워치 충전기 같이 생긴 이 녀석을 아이폰 뒤에 붙여서 충전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이렇게 마그네틱 뷰어 필름으로 보니까 후면에 동그랗게 자석 처리된 부분이 보이죠? 이 부분에 맥세이프 충전기를 부착하면 충전되는 방식이에요. 아이폰 11 프로도 보면 자석으로 처리된 부분이 있긴 한데요. 이 부분은 스피커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아이폰 11 시리즈에서도 충전은 된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악세사리도 준비했으니까 자세한 맥세이프 리뷰는 곧 준비해서 업로드할게요.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아이폰 언박싱 및 리뷰를 진행해봤고요. 그리고 이 외에도 여러가지 아이폰 컨텐츠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가장 먼저 보려면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겠죠?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인스펙팅 룸 열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